안녕하세요.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라서 모래해서 중국에 들어갔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교류가 아주 밀접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트남 하면 두 가지를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자긍심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지난 세기에 세계 3대 강국하고 싸워서 물리친 나라입니다. 프랑스, 미국, 중국. 두 번째,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남북이 분단됐다가 북쪽이 남쪽을 적화통일한 나라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이 절대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점을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호치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호치민은 이제 항일 운동을 하던 독립운동의 국민 지도자면서 베트남의 국민적인 영웅인데, 2차 대전 때 그 운남성하고 베트남 북부 사이 아주 산악지입니다. 허망 산악지대에서 무력 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1943년에 베트남 임시 과도 정부를 성립하고 국제사회에 선언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뭐 용인해주고, 우리나라가 이제 상해,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수립한 거 비슷하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베트남에는 일본군이 무력 점령하고 있었고, 프랑스 식민지 그 정부가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5년에 일본이 항복하니까 그 다음날 8월 17일 날 그 이 하노이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문서에 사인하자마자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독립 선언을 전 세계에 발표합니다. 이게 좀 우리 역사로 봐서는 좀 부러워요. 우리 보통 8.15 해방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립운동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8.15 해방은 일본이 그 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이 식민지에서 벗어난 건데, 호지민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 저건 독립입니다.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자 서안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에 계신 김구 선생님께서 막 즐거워하고 환호하신 게 아니라 한탄을 하셨답니다. 조금만 한두 달 늦게만 했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 있는 사진이 서안에서 우리 광복군 대원들이, 가운데 계신 분이 철기 이범석 장군이십니다. 이 미국의 OSS 특수부대 교관들부터 게릴라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이 광복군 요원 중에서는 고려대학교 총장을 하신 김준엽 그 이 총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정이라고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나의 광복군 시절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미군 비행기로 한반도에 우리 광복군 요원들을 곳곳에 이렇게 낙하시켜가지고 무장 항일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진짜 일본이 조금만 한두 달 늦게 항복하고 우리 광복군이 뭐 서울 지역,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에 이렇게 막 투입됐으면, 막 거기서 무장 운동하면 서울은 몰라도 최선도 대한민국의 몇 개 도시 정도는 우리가 무력 점령하고 상당히 그 독립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을 텐데, 아쉽죠. 다시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호지민 군대가 사이공까지 완전 점령합니다. 그때는 무주공산이니까 일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호지민 이거 베트남 모든 사람, 야, 이제 그 프랑스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침략자 일본도 벗어나고, 야, 이제 이 베트남 자주 독립국이 되는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문제는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자기 식민지를 되찾겠다고 2차 대전이 끝내자마자 군대를 보내갖고 사이공을 함락하고 하노이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던 호치민 군대는 다시 북부 산악지대에 들어가갖고 제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을 벌이죠. 그리고 프랑스가 또 못할지도 한게 바오따이 황제라고, 이 식민지 통치 시대, 일본군 점령 시대 허수아비 황제 하던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을 다시 왕정을 복원시키고 코친 차이나 공화국이라는 걸 맹기려. 이거 완전 괴뢰 정권이죠. 그럼 베트남 국민들은 이건 말이 안 돼요. 민심은 호치민한테 가 있죠. 항불운동을 하고 항일운동을 하고 스스로 베트남의 독립을 이끌어 놓은 호치민한테 가 있는 겁니다.
46년에 인도차이나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아시아 국가들이 막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제국주의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아시아 독립운동의 큰 성과 중에 우리 청산리전투죠. 김자진 장군이 일본군 정규사단을 확 무찌는 청산리전투인데, 인도차이나에서는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DMBF 전투가 1954년에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전쟁입니다. 프랑스 최정예 부대가 호찌민 그 엉성한 부대한테 완전히 그 항복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 이제 불란서군 군수 내부가 이 북부 산악지대에서 저항운동을 하는 호찌민군들 일개에 이렇게 딱 타격하기 위해서 BNDF라는 데다가 비행장을 맹길고 탱크하고 대포를 보내갖고 군 요새를 맹겨 거기서 호주민 거점을 점령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구글 사진에서 뽑았는데 저게 노란색으로 동그랗게 표시한 게 BNDF인데 완전히 주위는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산으로 둘러싸고 그 당시엔 길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비행기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가운데 이제 불란서군이 이렇게 보다시피 비행장을 맹겨 놨거든요. 그리고 외곽에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생긴 게 불란서군의 방어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방어라인 밖에 호찌민 군대가 오더라도 총이나 기관총이나 박격포를 쏴갖고는 비행장까지 사거리가 안 돼요. 비행장까지 총알이 안 날아갑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 작전 개념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놓고 여러분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불란서군의 작전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호찌민 군대한테 무슨 무기가 없어야죠? 대포가 없어야 됩니다. 대포가. 대포가 있으면 대포는 사거리가 기니까 비행장까지 포탄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이 작전은 실패입니다. 왜냐면 비행기가 못 뜨고 내리면 군수물자를 이나 병력이나 탄약을 수송 못하니까요. 근데 불란서군들은 완전히 산악이고 길이 없으니까 대포를 호지민 군대가 이 DMBF 요새 근처로 못 갖고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프랑스 군대의 오산이죠. 그 당시에 지휘관이 쥐합입니다. 쥐합 장군인데 제가 이제 하노이에 가는 군사박물관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저거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니까 대포예요, 대포. 대포를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한게 호지민 군인들이 수십 명이 달려붙었고 길 없는 산악지대 밀림지대에 대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게 자전거 부대입니다. 저거 유명한 베트남의 자전거 부대인데 저 자전거 부대가 그냥 그 밀림을 뚫고 군수문자를 그 보급하는데 박물관에 전시되는 자전거를 제가 봤어요. 저 자전거에 뭐 식량도 싣고 포탄도 싣고 한 사람이 운반하는데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한반 정도는 자기가 먹어야 된대요. 이게 하루 이틀에 가는 게 먹고 나머지 2분의 1의 식량과 군수물자를 호찌민 군대한테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포를 쫙 갔다니까 대포로 빵빵 쏴대니까 비행장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참, 프랑스 진짜 쪽팔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5월 17일 날, 공수부대는 최종의 부대거든요. 낙하산 부대. 만 1000명이 항복했습니다. 여기 장군도 들어있었어요. 장군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는 난리 난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서 한번 또한 사람을 여러분한테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다. 지압 장군입니다. 아, 지압 장군이 호치민 옆에 앉은 지압인데, 지압 장군이 이 DMBF 전투를 자기가 이렇게 기획하고 승리로 이끈 장군인데 제가 프랑스에 유학할 때 이제 많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비디오 필름이나 자료를 봤는데 제가 보기에 20세기에 3대 명장을 꼽으라 그러면 이제 역사 자료에 따라 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군사학을 그 자료를 보면은 더글라스 맥아더, 에르윈 롬멜, 그다음에 지압 장군을 꼽습니다. 그런 정도로 엄청난 명장입니다. 아,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제 베트남 제자의 아버지가 옛날에 지압장군을 모셨다고 그랬고, 어떻게 좀 연출을 돼갖고, 2000년대 초반에 지압장군을 한번 찾아뵙고 싶었거든요. 그때 이제 90대 중반이었습니다. 지압장군은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103세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저기 저 사진이 하노이에 있는 지압장군 집인데, 그 앞까지 갔어요. 근데, 그 지압 장군이 이제 감기가 드셔갖고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감기 들면 외비나 접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쉽게 지압 장군을 못 봤습니다.
못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1954년 이제 프랑스가 그 제네바에서 만나 갖고 야야야 졌다. 그 우리 만 명 포로 좀 당장 프랑스 입장에서는 프랑스군을 포로 수용소에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이죠. 그래 알았어 알았어 우리 철수할게. 그 대신 우리 그 프랑스 그 이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좀 시간 좀 더 그러니까 17도 선을 그어 가지고 당장 너희들이 호주민군대가 17도 선을 들어와 점령해. 그렇지만 남쪽은 좀 우리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베트남 사람의 자유선거를 통해 갖고 그럼 너희가 통일하든지 너희가 아래 우리 프랑스 손 뗄래. 그렇게 1954년에서 제네바 협정에서 약속을 했는데 프랑스가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괴뢰 정권을 세우고 아까 말한 코친차는 괴뢰 정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런 어떤 잘못된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못 모르고 베트남에 들어가서 친미 괴뢰 정권을 세우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64년부터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국도 한참 싸우다 보니까 지금 깨달았거든요. 이게 민심이 호주민한테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도 아 이거 실수했구나 그걸 알고 1973년 1월에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철수해버려 했잖아요.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75년 4월에 통일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나라가 프랑스 미국하고 싸울 뿐이 아니고 중국하고도 싸웠어요. 중국과 그 이 나라가 미군하고 싸울 때는 그 중국이 동맹이었는데 1979년에 아 차이나가 이렇게 보니까 아 베트남이 겁나군요. 아 이쪽을 통일시키니까 힘이 강해지면서 캄보디아를 침공하니까 40만 대군을 이끌고 이 베트남을 침공했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졌습니다. 중국이 졌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제가 한 가지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약속을 안 지킨 프랑스. 못 모르고 진흙탕에 뛰어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베트남을 우습게 보고 들어갔다가 참패당한 중국. 그래서 지난 세계 3대 강국을 물리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으로 베트남 사람하고 비즈니스나 교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럴 때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 상대의 역사적 자긍심을 알고 우리가 잘 협상이나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전에 여러분한테 세 가지 금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베트남 사람들과 교류할 때 첫째 월남전 때 참전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김영삼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실 때 제가 이렇게 따라가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오찬을 하는데 그때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이 제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만 약간 국제적인 감각이 미숙해갖고 참 그 잘못된 질문을 한 거죠. 야 베트남은 그 월남전 때 한국군이 참전한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확실히 질문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난다.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이 뭐라고 그 대답을 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관심 없다든지 그런 바보 같은 질문 하지만 대답하기 싫다든지 야 코리아 뭐 너희들이 오고 싶어서 왔었겠어.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 우리 베트남 그 이 여성분들이 한국에 많이 국제결혼하러 한국에 왔는데 그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화교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 이 포드 피플의 아픈 역사가 있고 일반적으로 동남아 사람들은 화교에 대한 엔타이어 화교 감정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이야기는 참고로 베트남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으신 게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는 거는 베트남은 베트남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에서 절대적인 역사적인 정통성은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더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원더풀 하십시오.